박혜인 씨, 이건우 씨랑 결혼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지금 나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 마음 같아서 하늘도 날 수 있을 것 같아. 기대해. 이제 이건우 뭐든 다 할 수 있어. 박혜인만 있으면 뭐든 다 해낼 수 있어. 앞으로 많은 걸 해주지 못할 거야. 아버지 도움 없이 내 힘으로 해나갈 거니까. 이제 내 힘으로 널 행복하게 해줄 거야. 들어가. 건우 씨냐? 배 끊기기 전에 별장으로 들어가야지. 오늘은 아무 생각하지 말고 푹 자.
네가 못할 것 같아서 내가 전화했어. 마지막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서. 미안해 준영아. 정말 미안해. 미안할 거 없어. 준영아. 어제까지가 우리 운명이었다면 오늘부터 네 선택이야. 이젠 그 선택 책임질 차례야. 이젠 울지 마. 네가 이러면 나만 힘들어져. 아, 차라리 홀가분하다. 이젠 너 잊을 수 있을 것 같아. 너도 지난 일 다 털어버리고 건우랑 행복해. 준영아. 내 이름은 이제 최준규야. 그 이름이 이제 버려. 나도 너 지우고 버릴 거야. 이 얘기하러 왔다. 그만 갈게. 서준영이 박혜인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 혜인아, 네가 또 힘들어할까봐 말 한마디 못했다. 나도 추억도 다 잊어버리고 정말 행복해야 돼. 세상에서 제일 이쁜 대박해. 어, 잘 왔다. 야, 음반 판매 실적에 대한 얘기 중이었는데.
할 말이 있어. 뭔데 또 분위기를 잡아? 형, 저 여기 일 그만두고 싶어요. 뭐? 왜? 여러 가지로 힘들어. 좀 쉬고 싶어. 안 돼, 지금은. 너 회사 형편 뻔히 알면서 그런 말을 해? 미안하다. 야, 나 좀 살려주라. 다른 작곡가 구할 형편도 안 된다는 거 알잖아. 좀 이따 후회하겠지만 지금 총체적인 나 한국이야. 이번 고비만 넘기고 쉬어. 내가 허락 못해 이번엔. 너 완전 신데렐라 됐다. 야, 너 미쳤어? 아프니? 맞으니까 아파? 뭐? 나도 아팠어. 네 편지 받고 그보다 천배, 만배 아팠어. 아프긴 뭐가 아파? 딴 남자랑 결혼한다고 해야 되는 주제에 뭘 잘했다고? 나쁜 기집애, 못된 기집애, 너도 죽일 거야. 매일매일 죽일 거야. 내 맘속에서 고통스럽게 아프게 죽일 거야. 혜인씨 왔어요? 준영아! 글쎄, 혜인이 저기 집에 가! 제발! 너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말라 그랬잖아. 내가 못 올 때 왔어? 여기 내 소속사 사무실이야. 원하는 게 뭐야? 몰라서 물어? 나도 네 곡 받아서 가수 데뷔해야지. 작곡을 해달라고? 너한테 죽어도 내 곡 너한테 못 줘. 그 입에서 나오는 노래 만들고 싶지 않아. 왜? 저기 집에 때문이지? 아직도 저딴 년... 제발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 알겠어? 창업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지만 창업 이래 최대 위기다. 스캔들이 해피엔딩으로 멋지게 역전승을 거뒀는데 결과가 좋지가 않아. 결혼 발표 때문에 간심해. 혜인 씨 사생활로 쏠려버린 거지. 가십 인터뷰 요청만 넘쳐나고 음반 매출은 오히려 떨어졌어. 인터넷에 누나 은퇴설까지 나돌아요. 회의 중이었어? 아유, 안녕하세요. 들어와. 염탐도 할 겸 좋은 소식도 알려줄겸해서 왔는데. 좋은 소식이요? 그게 뭔데요? J텔레콤에서 이번에 신인 가수를 대상으로 CF 모델을 구한대요. 조건이 좋아요. 모델이 된 가수의 음반 판권을 사서 모바일에서 무료 서비스도 해주고 CM도 직접 부르고 모델까지 되고 일석삼조죠. 지금 전 기획사들이 불을 켜고 덤벼들고 있어요. 혜인 씨 신인 가수가 아니잖아요. 타이틀곡이 뜨긴 했지만 신인은 신인이죠. 만에 하나 오디션에서 떨어지면 타격이 클 텐데.
조건이 좋은 만큼 위험 부담도 크겠지. 도전해볼 만한 것 같은데 어때요? 해볼게요. 뭐든 해봐야죠. 유효 화수 320만, 총 화수 334만에 고화질 카메라 폰입니다. 세배 광학줌 모드를 탑재해서 D카 대용으로도 다름이 없는 신개념 핸드폰입니다. 뿐만 아니라 TV 아웃 케이블을 이용해서 TV에서 바로 영상물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단말기 가격이 너무 비싼 거 아닌가? 요즘 고가의 다기능 핸드폰을 선호하는 추세입니다. 그 예로 값비싼 PC폰이나 디지털 카메라 기능에 있는 핸드폰 매출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 사장 제안대로 추진해봐.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어. 이제 자네 믿고 쉬어도 되겠구만. 쉬시다뇨. 잠깐 자리를 비우셔도 회사가 술렁입니다. 이제 자네가 그 자리를 메워야지. 예, 아직 부족합니다. 그저 처남 요즘 고전하는 것 같은데. 처남이라니? 누구 얘기야? 남 걱정으로 시간 낭비하지 말라고. 받아도 이번 일 수고비야. 그 스캔들 흐지부지 끝났는데. 원하던 결과는 다 얻었어. 이제 건우일에 손 떼고 이쪽 일에 신경 써. 네, 사장님. 앞으로는 언행에 각별히 주의해. 자넨 다 좋은데 아직도 어딘지 값이 싸 보여. 예, 명심하겠습니다. 나 가수 시켜줘. 네가 하라는 거 뭐든지 할게. 어? 긴장 풀어요. 잘할 수 있을 거예요. 나 힘내요. 어? 저기 화장실 아니야? 화장실! 화장실 안녕하세요. 안녕들 하셨어요? 누나도 오늘 오디션 봐요? 박해인, 네가 여기 웬일이니? 설마 너도 오디션 보러 온 거야? 예인인? 아무리 국내도 그렇지 자존심도 없니? 하찮은 신인 가수 오디션에. 암튼 잘해봐. 그럼. 그럼. 차하정 씨, 박혜인 씨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차화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박혜인입니다. 유명한 분이 참여를 하셨네요. 다른 후보들처럼 저도 신인이란 생각으로 도전했습니다. 데모 테이프로 제출한 곡이 러브네요. 예, 제 애창곡입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차화정 씨? 네? 고개를 옆으로 좀 돌려보세요. 반대로 한번 돌려보세요. 좋습니다. 차화정 씨는 특기가 춤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 춤은 자신 있어요. 지금 보여드릴까요? 그럼 한번 해보세요. 네. All you people look at me like I'm a little girl. What did you ever think it'd be okay for me to step into this world? Always saying little girl, don't step into the club. Well, I'm just trying to find out why, 'cause dancing's what I love. Yeah. 혜인 축하해. 신인 씨 덕분이에요. 좋은 정보 주셔서. 혜인 씨, 이번 오디션으로 꼭 재기하세요. 참, 그 화정 씨도 왔더라. 1차에 붙었더라고. 차화정? 메이저급 기획사에 엄청난 배팅을 하고 들었던 소문이 있던데? 그 말하는 게 어찌나 재수없던지 엄청 충격 먹었잖아, 내가. 우리 차 같은 좋은 감정은 아니겠지. 오디션까지 봐놓고 챙겨주지 못했잖아. 아무튼 우리 회사 명예를 걸고 이번 오디션 꼭 따내자고. 준규야, 내일부터 연습 부탁한다. 오디션 따내면 원하는 대로 쉬게 해줄게. 그럼 무조건 따내야지. 아유, 우리가 따. 걱정하지 마라. 자, 오늘은 여기까지. 가자. 오케이. 철수야, 우리 2차 가자. 형이 써요? 네가 쏘는 거다. 이제 뭐 쏘는 거 그렇지, 메이저들끼리 있나? 걔들 한 번. 여신이야, 동창회 갈 거지? 같이 가자. 먼저 가. 난 내 파트너랑 갈 거야. 야, 강신이, 네가 파트너가 어딨어? 무시하네. 내 파트너 보고 놀라지나 마. 기대되는데. 그럼 이따 보자. 가자. 나야. 저 오늘 저녁에 시간 돼? 아니야. 준규 씨, 저 오늘 저 좀 도와주실래요? 화면보다 훨씬 더 이쁘시다. 정말 이쁘네요. 아, 그치? 좋겠다 이거 너. 그래, 좋아 죽겠다. 결혼 언제? 니들이 앨범을 팍팍 사줘야 우리가 결혼을 하지. KNT 황태자가 웬 궁상 발언? 어머, 신예! 박명희, 오랜만이다 너. 야, 진짜 오랜만이야. 근데 누구? 애인. 요즘 뜨는 작곡가 최준규 씨. 안녕하세요. 어머, 너무 멋지시다. 너무 멋있다, 야. 너 드디어 건우 씨 포기한 거야? 포기한 게 아니라 찾지. 야, 니들 어떻게 된 거야? 몰랐어? 우리 몰래 데이트 중이었는데. 야, 최준규, 너 진짜야? 니네 정말이야? 아, 자식들 깜짝같이 속이고 있어.
시간 보내. 준규 씨 덕분에 10년 먹은 체중이 싹 내려갔어요. 생각보다 연기 잘하네요. 뭐 저도 재밌었어요. 가요. 내가 한 잔 살게요. 오늘 진짜 쇼킹이다. 최준규 강신이 커플이라. 어때? 진짜 잘 어울리지? 최준규 많이 변했어. 첫사랑만 지키겠다고 하더니. 첫사랑은 이루어지지 않는다잖아요. 내 첫사랑은 이루어졌어. 박혜인이거든. 아, 정말 헤어지기 싫다. 우리 결혼부터 할까? 결혼하면 아주 작은 집에서 살고 싶어. 침대도 가장 작은 걸로 사고. 그래서 너랑 하루 종일 꼭 붙어 있었으면 좋겠다. 유치원 때부터 건은의 옆집 살았거든요. 그땐 지가 나도 좋아했었는데. 준규 씨는 건우랑 언제부터 친구였어요? 괜찮아요, 준규 씨? 그만 가죠. 취한 것 같은데.
나도 너 지우고 버릴 거야. 그만하러 왔다. 차라리 울가분하다. 이젠 너 잊을 수 있을 것 같아. 너도 지난 일 다 털어버리고 건우랑 행복해. 잘 잤어요? 모닝콜 하러 왔어요. 아침에 회의 있잖아요. 너 때문에 요 며칠 신경 쓰고 그랬더니 온몸이 무겁고 뒷골 당겨 죽겠어. 마사지 좀 받아야지. 아휴. 그래 뭐. 너도 좀 받아. 그러면 훨씬 기분도 나아지고 훨씬 좋아질 거야.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이네, 신희 씨. 아니, 근데 둘이 어쩐 일이야? 어떻게 여기에? 그게 어쩌다 그렇게 됐네요. 그럼 다음에 봬요. 세상에.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의해서 점프를 한다더니. 어머머머. 둘이 언제부터 만났다고 사람 호텔을 들락거려. 여자를 만나야지 마음을 잡지. 잘 됐네 뭐. 신이 걔 괜찮잖아. 능력 있지, 이쁘지, 집안 좋지. 아니야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너무 빠른 거 아니야? 어? 아, 요즘 애들 그런 거야? 우리 사이 오해받을까봐? 상관없어요. 어젯밤 일 기억나요? 무슨 일 있었어요? 가지 말라고 나 붙잡고 출근되던데요? 농담이에요. 준영아, 그러지 마. 지금 하는 행동들 너답지 않아. 아무리 힘들어도 그런 식으로 널 포기하지 마. 내 이름은 최준규입니다. 그리고 날 포기한 적 없어요. 나도 호감 가는 여자 만날 수 있는 그냥 남자예요.
연습해야죠. 준비해요. 아까 우리 본 거 비밀로 해줄 거죠? 그럴게요. 혜인 씨, 건우랑 행복해야 해요. 포기한 사람들 후회하게 만들지 말고요. 준규 씨, 첫인상은 차가워 보였는데 만날수록 재밌고 따뜻한 사람이더라고요. 우리 응원해 줄 거죠? 그래야죠. 준비됐어요? 최준규 씨, 조금 전에 했던 말 취소할게요. 신혜 씨, 밝고 좋은 사람이에요. 두 분 진심으로 잘 되길 빌게요. 고마워요. 그럼 연습해 볼까요? 이번 기회에 밝은 이미지로 변신해 봅시다. 밝고 통통 튀는 느낌으로 한번 해봐요. 준비하느라고 바빠요. 이번 일만 잘 되면은 뭐 CF도 찍는다 그러네요. 그쵸? 아니요. 이제 우리 화정이도 다 숫자가 되는 거니 뭐. 혜인이도 오디션 본다며. 응? 아니 우리는 누구를 응원해야 돼? 응? 응원이고 자식이고 어딨어. 어차피 혜인이가 될 텐데. 응? 그러게 혜인이가 되겠지? 그럼요. 아 그렇게 입방 좀 떨려면은 오디리 나가서 먹어. 아이고 사람 그냥 괜히 해본 소리 갖고 뭘 그래 아이고. 근데 혜인이가 잘하긴 잘하댕이. 그쵸? 당신도 나가. 난 말해요 화정이 믿어요. 아 네 형부. 형부
거 많이 드세요. 아유, 아유, 예. 야, 아유, 예, 예. 아이고, 야, 야, 이거. 형부, 이거 살 좀 있는 거 여기. 그래, 그래. 야. 준비 잘 돼가니? 드디어 내일이 오디션 날이네. 너 오디션 때 러브 부를 거라며? 나도 그 노래로 바꿨어. 뭘 봐? 네가 그 노래 전세라도 냈니? 열심히 해봐. 이미 결론은 나 있는 거지만. 어떤 일이 있어도 나 너한테 안 져. 운동 잘했냐? 사시미랑 먹으러 갈까? 내일 오디션 내가 되는 거 확실해? 또 그런다 또 또 어? 나 믿으라니까. 내가 거기다 바른 돈이 얼만데. 무슨 일이 있어도 붙어야 돼. 혜인 저기 집에 내 앞에 무릎 꿇려야 돼. 안 그럼 분해서 죽을 것 같단 말이야. 내 그 집에 어떻게 해줘? 어? 아예 다리 확 분질러서 못 나오게 만들어버려? 내 그래? 그동안 수고했어요. 준규 씨도요. 누나 현관 앞으로 나오세요. 저는 주차장에서 차 빼올게요. 오디션 끝나면 이제 못 보는 건가요? 혜인 씨가 오디션 잘 봐줘야죠. 그럼 어디로? 가봐야 늦겠어요. 같이 안 가요? 여기 정리할 일이 많아요. 그럼 갈게요. 이상하네. 배터리가 나갔나? 아, 왜 이러지? 이부장님 안녕하세요. 혜인 씨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 기니 드릴 말씀이 있어서. 저한테요? 이건우 사장하고 관련된 일이에요. 잠깐 타세요. 어디 가는 거예요? 괜히 드릴 말씀이 있다니까요. 세워주세요. 잠깐이면 된다 그랬잖아요. 뭐가 그렇게 급하십니까? 야, 사모님 전화 잘 좀 보관해 드려. 예. 왜 이래요?
아 글쎄 가보시면 안다니까요. 오디션장 가야지. 아 맞다 맞다. 알았어. 응답하라. 정말 응답하기 싫다 오늘 따라. 철수 왜? 뭐? 혜인 씨가? 작곡실에서 나간 거야? 예, 혜인 누나 먼저 나가고 준규 형도 오늘부터 쉬겠다고 나갔대요. 야 이놈아, 내 로드메이저 보디가드로 몇 번 말했어. 혜인 씨를 언제 두면 어떻게 이 자식아. 갑자기 먼저 가던 차 배터리가 방전돼서. 오디션장으로 가봐. 시간 다 됐는데 그쪽으로 갔을지도 모르잖아. 근데 이게 전화가 안 되는 거냐 진짜. 가자 나와. 오랜만에 동창회나 할까고요. 혜인 씨 몰랐어요? 나도 여기 초등학교 나왔는데. 어이, 눈뜬 장님. 아직도 모르겠냐? 나야 민호, 이민호. 오늘 오디션 보러 간다며? 나 앞에서 한번 해봐. 내가 괜찮으면 밀어줄게. 이러고도 무사할 것 같아? 왜? 이거 나 딜로 바치게? 걔 아직 너하고 서준이 형 관계 모르지 아마? 전 같으면 서준이 형이 미친 듯이 달려올 텐데. 어쩌냐? 와줄 사람도 없고. 에이, 그러게 고무신호 왜 꺾어 신호? 어떻게? 이건 노래도 불러줄까? 보내줘. 이번엔 기가 먹었나? 어찌 말귀를 못 알아먹어? 놔! 너 놔!
병원에 가. 이대로 운전 못해. 오디션 봐야지. 오디션도 가야지. 지금 오디션이 문제야. 빨리 병원부터 가. 어, 준영아. 필봐. 준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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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은 오디션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차화정량.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디서? 누가 봤대? 확실하대? 인터넷에 사진이 떴대. 일단 가서 확인해봐. 세진병원 응급실. 어, 그래, 알았어. 이제 괜찮아. 어서 가. 오디션 이미 끝났어. 얼른. 사람들 계속 기웃거리잖아. 또 신문 내준다면 어쩌려 그래. 상관없어. 그딴 거 모르겠어. 박혜인, 제발 내 말 좀 들어라. 그럼 여긴 뭐하러 왔어? 나 지우고 버리기로 약속했잖아. 나 같은 게 뭐라고 여기까지 달려와. 네가 이렇게 아픈데, 나 때문에 이렇게 아픈데 손도 못 잡아주고 안아주지도 못하잖아. 그냥 옆에 이렇게 있을게. 그거라도 할래.
박혜인 씨요? 박혜인 씨 환자가 아니라 보호자로 오셨어요. 어떤 남자분하고 같이 오셨는데.